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상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여자 쇼컷 스타일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커트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편한 스타일로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커트를 가장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형태감을 줄 수 있는 스타일로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첫 번째 라인에서는 호리존탈 섹션으로 90도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호리존탈 느낌으로 90도 느낌으로 층을 내는 섹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핀셋을 일일이 꽂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빗으로 이렇게 섹션을 한 다음에 라인을 손으로 잡고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윗라인 다시 한 다음에 밑에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가이드를 보면서 커트하는 편이 시술 시간이 좀 짧아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길이는 좀 긴 듯하게 네이프는 잘라볼게요. 첫 번째 라인 가이드 만드셨으면 그 가이드에 맞게 잡으시고 진행할게요. 두 번째 가이드 보시고 진행. 그러면 세 번째 가이드 보시고 진행. 호리존탈로 자르시기 때문에 이런 커트하실 때 이렇게 가이드를 체크하실 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프 라인을 좀 가볍게 커트하는 걸 선호합니다. 두 번째 라인까지는 여기가 안 잘리기 때문에 그대로 라운드한다 생각하시고 커트할게요. 두 번째 라인까지는 그대로 가이드 보시고 라운드 한다 느낌으로 생각하시고 보통은 손님 두상에 따라서 약간씩은 틀리는데 두 번에서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좀 폭이 좀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디렉션을 한다 느낌보다는 제 몸이 이렇게 따라가서 커트하는 게 아닌 스퀘어성으로 박스를 만든다 느낌으로 당긴다 느낌으로 가이드를 한번 잡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길이가 스퀘어성으로 그대로 올라갈게요. 그러면 조금 길이가 되겠죠? 끝에 라인이 그나마 조금 길어진다 느낌이 조금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되면 사이드가 약간 길이가 킵이 되면서 층이 좀 많이 나는 느낌이 들겠죠. 레이프 라인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세요. 어떤 분들은 레이프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가라앉는 분도 있고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질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레이프가 많이 뜨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레이프 라인이 이렇게 좀 많이 가라앉는 차분한 머리도 있고 곱슬도 있고 스트레이트 머리도 있잖아요. 이거는 모질에 따라서 층을 많이 낼 건지 층을 조금 낼 건지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고 커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에서는 이 부위가 웨이트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한다 생각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라인 자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길이에 맞춰서 잘라야지만 예쁜 두상이 만들어질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느낌 보면 좀 물음표 느낌을 보면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느낌에서 형태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의 볼륨이 형성이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웨이트 위치를 조금 더 올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너무 짧아지게 되면 웨이트 라인이 너무 올라가게 돼서 느낌 자체가 많이 이렇게 스포츠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웨이트 위치를 낮추시고 나는 좀 더 경쾌하게 하고 싶다 그럼 좀 더 올리시고 이런 차이를 좀 만들어 보세요. 가이드는 이제 편하신 대로 잡으실 때 저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각도는 한 20도? 25도 대략 했습니다. 무게감 좀 싼다 느낌으로 라운드로 할 거예요. 몸이 따라가면서 두상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세요.
아주 쉽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신 다음에 세 번째 라인에서 이 부분부터는 속도를 좀 더 내볼까요? 너무 무게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전에 25도 정도 생각했으면 35도가량 조금씩 올린다 느낌으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것도 라운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층을 조금 더 낸다 느낌으로 기본적인 커트라인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이드에서 이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라인에서 이렇게 갈라준 다음에 최대한 밀착시킨다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거든요. 밀착시킨다 느낌.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자르시고 뒷라인까지 한꺼번에 잡으시고 그냥 디렉션에서 최대한 이제 연결해 볼까요? 이 가이드 만드셨으면 제가 만약에 길게 길이를 길게 자를 거다 그러면 디렉션 짧게 할 거다 그냥 그대로 저는 길이를 좀 있게 할 거예요. 디렉션에서 자르겠습니다. 좀 긴데? 그러면 다시 짧습니다. 연결하시고 앞쪽으로 디렉션 해주신 다음에 길이감 체크하시고 끝에 라인 자르지 마시고 창을 좀 내시고 이제 라인의 기본적인 토대는 만들어졌습니다. 윗라인 저는 바로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호리존탈 섹션을 이용해서 자를 거기 때문에 그대로 뒷 가이드에 맞춰서 각도는 한 20도 정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이 정도 느낌으로 커트 진행해 주세요. 밑에 그랜나루 부분 자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그냥 라인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자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르신 다음에 이제 앞머리 먼저 앞머리 전 뱅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얇게 한번 잘라볼게요. 가장 작은 트라이앵글로 한번 잘라볼게요. 연결만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눈 라인 살짝 가린다 느낌으로 한번 컷 해볼까요? 그렇죠? 고객님들 자르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한 번에 짧으신 것보다는 조금씩 보면서 말리신 다음에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냥 윗라인, 그 다음에 조금 더 트라이앵글을 크게 한번 잡고 가운데만 살짝 무게감 보시면서 해주세요. 정도 느낌이면 되겠다 싶으면 0도로 잡으신 다음에 이 가이드에 맞춰서 라인만 노려준다 생각하시고 끝에를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터지시겠죠?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얼굴선 사이드에서 제가 입술선 끝에 라인 약간 대각선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살짝 보시면 코너가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 코너 그냥 잘라주세요. 코너만 없앤다 느낌으로 잘라주시고 그러면 이제 커트머리 라운드 스타일 거의 95% 다 됐습니다. 뒷라인부터 이제 뒷라인의 머리에 무게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를 조금 더 주세요.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섹션을 이용해서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끝에 라인만 자르겠습니다. 사이드는 그대로. 라인을 한번 잘라 보았고요. 이제 말린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기본 스타일을 한번 잘라 보았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느낌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게 커트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느낌을 한번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윗라인 질감 처리하고 윗라인 무게감. 무게감을 가장 살릴 부위, 가벼울 부위,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앞머리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끔 예쁘게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라운드 가위로 한번 해볼게요. 앞머리 먼저 형태감 잡아볼까요? 무게감을 먼저 뺄게요. 가발 느낌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위로 하는 것도 있고, 저도 숟가위를 되게, 저도 숟가위는 되게 많습니다. 이제 숟가위는 전체적으로 저는 쓸 때 좀 속머리 위주에서는 좀 숟가위를 저도 좀 많이 쓰는 편 같아요. 질감 처리 몇 번 했더니 벌써 라인이 조금 고와졌죠? 이런 식으로 전체 머리를 보면서 앞머리 느낌 자르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잘라주세요. 커트선의 흐름을 보시면서 커트를 오래 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잘랐고 어떤 느낌을 연출할 건지에 따라서 많이 질감 처리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으로 잘랐는데 질감 처리할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의 층을 냈고 어떤 느낌의 스타일을 완성할 건지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에 형태를 잡아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가위를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윗라인 브랜나루 할 때 이런 테크닉을 좀 많이 쓰는 편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떨어지는 느낌 보시고, 그리고 옆 라인에서 보시고 어디를 빼야 될지 무게감을 선생님들마다 포인트를 잡으세요. 식으로 다음에 윗라인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어 백사이드 라인을 먼저 사선 느낌으로 질감 처리를 먼저 한다 느낌으로 할게요. 질감 처리는 뭐 선생님들마다 노하우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마다 이 부위 좀 정리할까요? 또 커트를 할 때 무게감을 좀 체크하시면서 하시는데 너무 또 과도하게 무게감을 빼잖아요. 머리 하실 때 그러면 머리가 형태가 좀 많이 안 예쁜 경우가 좀 있으세요, 간혹.
오늘 스타일은 이렇게 한번 잘라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라운드 스타일에서 A프라인은 레이어를 좀 많이 주는 스타일로 커트를 했고요. 윗라인에서는 라운드성이다 생각하는 스타일로 한번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